아파트 분유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야 직거래장터 하는 거죠. 농산물 직거래장터. 그럼 이거는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.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업종별 시설 기준인데 뭐 소분업은 별로 특이한 건 없습니다. 보시면 됐고요. 얼음도 얼음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뭡니까?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 취급시 되고 배수 잘 돼야 되고 덮개 두고 온도계 용기 역시 얼음 판매업은 식용 얼음 판매업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죠.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3번 봅시다. 요건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. 식품 자동 판매기 경험. 요거는 조금 진하게 체크해서 봐두시고요. 뭐 다른 건 몰라도 수어막주로 봤을 때 몇몇 가지가 있죠. 일단 가는 상식입니다.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. 그리고 비, 눈, 두 번째 줄, 비, 눈,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죠. 그런데 나, 아주 중요하죠. 거기에 우리가 커피 자판기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죠. 온도 몇 도? 68도 이상. 곧 진하게 맞춘 거야. 68도 숫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